어제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하락했던 만큼의 낙폭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참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는데요. 밤사이에 뉴욕 증시도 강한 상승세 보인 만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간밤 뉴욕 증시에서 먼저 보내온 시그널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먼저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76%,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1%가량 올랐는데요. 사실 지수 추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장중에는 더 큰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장 막판에 조금의 그런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매도세가 조금은 나오면서 소폭 상승폭을 되돌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셀 2000도 이날 1% 이상 오름세를 보였고요. 사실 뉴욕 증시 자체의 모멘텀도 있었겠지만 전날부터 아시아 증시에서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타난 점이 뉴욕 증시 상승에도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 나옵니다. 특히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가 10% 이상 급등한 점이 뉴욕 증시의 훈풍으로 가져다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5일 같은 경우에는 블랙 먼데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은 날이었습니다. 하락을 의미하는 빨간색이 정말 곳곳에 전면에 펴져 있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이죠. 밤사이의 지도입니다. 보시면 상승을 의미하는 초록 빛깔이 더 많이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빨간색 하락을 의미하는 종목들이 조금은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급반등한 시장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장이 급반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공포지수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 공포지수, 빅스 지수가 27 수준에 있는데 사실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60대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큰 변동성을 예고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공포 심리가 조금은 잦아들면서 시장이 급반등할 수 있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 빅스 지수가 10대를 움직였던 것과 비교해서 아직까지는 27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변동성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원래도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변동성에는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시장이 반등했겠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야 되나? 저점 매수해야 되나? 라는 부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의견들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저점 매수 타이밍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켈리 콕스 리치홀트의 수석 애널리스트는 강세장에서 5에서 10% 조정은 정말 건강한 조정, 당연한 조정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성장세가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아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트라테가스 전략가 또한 중기적으로 빅스 지수의 폭등은 주식시장에 좋은 신호로 작용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점 매수 타이밍 잡기에는 좀 성급하다, 이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글로벌 주식 전략가는 지금 안정을 찾긴 했지만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금리와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 더 정확한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흔들릴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했고요. 캐롤 셸리프는 8월은 거래량이 적어지면서 원래 변동성이 큰 달이다. 신규로 투자하기 전에 상황이 조금 더 바닥을 다지는 안정화되는 것을 기다린 후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좀 타이밍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뭔지 체크를 해보면 좋겠죠. 일단 아마존입니다. 모건스탠리 비중 확대 의견 유지했습니다만 탑픽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210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 아마존의 주가 이미 흔들리기도 해서 저점 매수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진율이 적은 상품을 판매하는 게 늘어났고 또 기대보다 못한 광고 매출 성장세가 확인된 만큼
탑픽으로 꼽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입장입니다. 메타는 AI에 대한 기대감에 실적 발표 이후 상승세를 보여왔었죠. 매출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생성형 AI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기대할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57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TSMC는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유지하면서 탑픽에 추가를 했습니다. 아마 아마존을 제외하고 TSMC를 편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타이완 달러로 목표 주가 1200달러 제시를 했습니다. 반도체 하락 사이클 속에서도 TSMC는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또 AI 칩 생산 능력 강하다라는 평가 내렸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IT 대란 이후 주가가 정말 폭락을 해서 저점 매수할 기회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좀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파이퍼 샌들러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함께 올렸습니다. 매력적인 구간까지 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여기서는 이제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구글이 지금 반독점법 소송에서 패소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 수익률을 올렸다라는 게 이유인데요. 구글 즉각적으로 항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항소에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지금 구글의 주가, 알파벳의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날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죠. 하지만 최종 패소할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분할 명령 가능성이 나올 수 있고요. 어느 기업이 분할될 것인가 하면 이 크롬 브라우저 또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소프트웨어 사업부가 분할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구글의 검색량이 60에서 80% 줄어들 것이라는 구글 자체의 그런 분석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327억 달러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327억 달러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원화로 환산을 해봤는데요. 약 45조 원이고요. 현대차의 2분기 매출이 약 45조 원이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이런 패소는 비단 구글의 이슈뿐만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삼성과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 가지고 있죠. 빙에는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CFO가 지난해에 빙의 점유율이 1%포인트 늘 때마다 광고 매출이 20억 달러 늘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애플하고 삼성에는 조금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체 스마트폰에 구글을 기본 디폴트로 넣는 대신 구글로부터 수익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수익이 증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삼성이 얼마를 받는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애플은 구글로부터 매년 200억 달러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억 달러가 사라지게 된다면 애플은 순익에서 4에서 6% 정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항소의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최종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겠죠. 엔캐리 트레이드란 일본의 저금리 환경을 이용해서 엔화를 빌려서 미국 등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환차익과 또 투자 상품의 그런 수익률까지 한꺼번에 가져가겠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최근에 급등을 했죠.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 일본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은 한 겁니다. 근데 동시에 주식시장까지 같이 빠지니까 환차 손 그리고 수익률 감소까지 예상이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빠르게 청산이 된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최근에 일본 엔화 대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JP모건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 절반가량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가량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면 이런 달러 강세가 또
사라지면서 더욱더 N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엔화 가치의 급격한 절상 속도가 지속되고 있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N캐리 트레이드가 시장에 미칠 영향 파악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 시장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오늘 개장전 확인해볼 이슈들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아, 정말 기억하기도 싫을 만큼 힘들었던 월요일을 보내고 어제 증시는 그나마 반등을 해줬는데요. 사실 월요일 우리가 겪었던 하락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반등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제 매수 사이드카 발동도 되고 월요일과 정반대의 시장 상황이 펼쳐지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어지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어제 3% 반등 성공하면서 2,500선까지는 올라왔고 코스닥은 6% 반등하면서 732선에 마쳤습니다. 어제 개인과 외국인 기관,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 정반대의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 이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만 사들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 파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반등을 많이 해준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연중 고점 대비해서는 현저하게 지금도 낮은 수준이고요. 코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24% 정도 조정이 나온 수치고 코스피는 15% 정도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성적이 안 좋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전히 우리 시장 안에서의 수급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지수 하방 압력에 힘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외인과 기관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봤을지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보시면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형제주들이 이름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흥하해운, 해운이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7주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 해운주들은 사실 희비가 좀 엇갈릴 수는 있겠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해임 지수 자체는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 포착되고 있는 이 경기 침체 시그널 해운주들에게는 직격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만약에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시그널이 확인이 된다면 해운유, 운임유 자체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실제적인 실적에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나 바이오 관련해서 외국인 들은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아쉬웠던 것은 그 전날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거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어제 매수 상위 종목에는 반도체 투탑의 종목이 올라와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은 어떤 쪽에 관심을 뒀을까요? 기관들의 리스트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관 쪽은 그나마 반도체 대형주들 위주로 담아가는 모습이 어제 포착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 1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한미반도체 도 3위권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소식이었죠. 이 카타르 에너지와 함께 5조 원대 규모의 수주를 가져간다는 조선 관련주들 어제 실제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고요. 기관들도 어제 HD 현대중공업 대표적으로 많이 담아내는 종목에 이름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은 앞에 확인해봤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로 포트를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섹터와 이슈별로 는 어떤 흐름이 펼쳐졌을지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방산 관련주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급격한 가격 급락이 나왔을 때도 그나마 가격 방어에 나서줬던 대표적인 세 개 섹터가 될 것 같은데 어제도 다른 섹터보다 월등히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각 종목별로 상한가 진입했던 종목들이 나왔는데 방산 관련해서는 어제 특히 중소형주 위주로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포착됐고요. 스페코가 어제 30% 가까이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이 방산주 안에서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시장의 시각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2분기의 실적과 하반기의 실적까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방산주들 그 안에서도 중소형주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어제 DXVX가 30% 상한가 안착을 했죠. 그 외 펩트론이나 블루
엠텍 등 관련주들의 가격 급등이 이어졌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살을 뺐던 다이어트 주사로 유명한 위고비가 올해 3분기에 본격적으로 국내에 출시가 됩니다. 아, 지금 여러 은행들의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격 결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고요. 이 위고비 출시와 함께 국내에서 비만 치료 관련주들의 변동성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진단키트,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관련주들이 대폭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휴마시스는 25%, 랩지노믹스도 16%의 급등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진단키트가 그 전주 대비해서 거의 뭐 400% 가까이 더 많이 팔렸다,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라는 소식들 계속 전해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도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볼 추가적인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단독으로 시간 외에서 전해졌던 소식입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우리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올해 초부터 기조를 이야기를 해왔죠. 그의 부응이라도 하듯 현대차가 이번에는 웨어러블 로봇을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로봇 양산 시대의 본격화에 들어가게 되는데 12월부터 국내 공장을 통해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엑스빌 숄더라는 로봇을 수천 대 이상 생산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밝혔고요. 엑스빌 로봇은 이렇게 입고 나서 입은 형태로 착용할 수 있는 로봇을 의미를 하는데 작업자의 부족한 근력을 보완해주기도 하고요. 또 부상의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근무할 때 생산성은 오히려 높이고 작업의 피로도는 낮추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당 가격은 수백만 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나오는 소식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웨어러블 로봇인 엑스빌 숄더뿐만 아니라 내년에 또 신규로 새로운 로봇 생산 계획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글로벌적으로 현대차 뭐 1억 대 이상씩 판매가 될 정도로 굉장히 자동차 쪽에서는 호조세를 보여오고 있었는데 로봇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또 현대차의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응이 될 수 있을지 관련주들 어제 종가 현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와 또 현대 로봇을 만들고 있는 현대 로템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현대차만 5% 정도 가격 반등을 줬었고요. 현대 로템은 보합권에 머물렀는데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 변동성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SK하이닉스의 소식이죠.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많이 받아왔습니다. 6,200억 원가량 보조금 확정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디애나 공장에 6,200억 원 정도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5억 달러 대출 지원에 대해서도 최대 25%의 세 공제 혜택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투자한 투자금 대비해서 보조금의 비중이 10%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에 또 힘을 입어서 AI 메모리 제품 앞으로 차질 없이 계속 양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급과 관련해서 더 시간 내로 다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었는데 미국 쪽에서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앞으로 생산에 차질 없이 지속적인 AI 제품들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 실제적으로 실적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날 SK하이닉스 종가 현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래도 5% 가까운 반등은 줬지만 25만 원 선 고지를 앞두고 가격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제 16만 3,700원 선에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 추가 반등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오늘도 국내 기업들,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하이브나 SM과 같은 엔터주들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의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개장 상황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